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 점점 네. 봐주세요. 네. 오세요. 아버지 버릇. 떨려. 아니, 오래 기다리셔. 아, 그러셨구나. 문자 보낸 지 꽤 됐죠? 네,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나 한 시 반에 왔어, 한 시 반. 여기를? 예. 그럼 들어오시죠, 어디 계셨어요? 어딘지 위치는 모르시죠. 요 뒤에 가서, 어디, 놀이터에 똑 떨어지더라고. 이슬공원, 거기 가셨구나. 네. 네. 보시고, 불러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 예. 잠시만요. 성씨만 어디 성씨? 안동김가요. 안동김씨예요? 연세만? 60 하나. 60 하나요? 불명생이구나. 토끼띠? 개띠, 개띠, 58년 개띠. 아, 58년생. 61살. 아, 60 하나. 상반기 다 가고 노술년 하반기 운세랑 그다음에 내년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운세랑 전반적인 운세랑 그리고 이제 우리 안동 김씨 우리 대주님이 이제 앞으로 남은 노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어떤 걸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 그리고 자 올해는 내가 문서에 이동이나 이게 없어요. 네. 올해는. 내가, 올해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조금씩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를 좀 줘볼까.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해는 아닌데, 그런 변화를 좀 줘볼까.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들어온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하고, 늘 매사에 신중하신 분이야. 우리 대주님이.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많이 깊이 하시는 분인데, 올해는 어떤 문서 이동이라든가, 내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회사를 맡아서 하거나, 내가 문서를 뭐 집이든 회사든 상가든, 건물로 그렇게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 올해는 문제가 좀 달아주진 않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올해는 그걸 움직임을 하지 말고 생각만 하셔. 그래서 내년에 봤을 때 부동산 값이 조금 내려가거나 좀 어떤 정책이 조금 어제부로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 부동산 정책이 내년에 운세를 잘 봐서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하실 노후의 운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앞전을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예를 들면 뭐 금전을 댄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건물을 사놓고 뭔가 이렇게 임대를 줬다든가 뭔가 그렇게 움직임의 운세가 문서의 운세가 부동산의 운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야 우리 대주님이. 근데 내가 올해는 이동을 어떤 면에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서도 올해는 부동산 문서를 좀 잡기보다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지금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완전하게 갈리지는 않는데 좀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내 주변에 내가 오른팔 왼팔이라고 이제 지목해두는 사람들에 인해서 내 가족은 아니에요. 네. 가족은 아니고 사업이나 영업이나 하시는 부분에서 내 오른팔 왼팔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치거나 이 사람들을 뭐 끊거나 이 사람들을 버리거나 하진 않는데 이 양쪽의 사람들로 내가 보완이 조금 돼야 금전의 운세가 뭐 쌓여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셔. 그동안에는 뭐 고생을 안 하신 분도 아니야. 마음에 소갈이도 많이 했고 숙고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돈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쌓였잖아요. 응? 이렇게 쌓였어. 그럼 여기서 지금 멈춘 상태야. 여기서 조금 더 금전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긍정이 조금 멈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마음이 조금 뭔가 할 계기에 있어서 마음이 심히 그냥 많이 답답한 건 아닌데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올 한 해가 환갑성 주고 그리고 또 무술년에 이제 나가는 삼재이다 보니 올 한 후반 음력으로 11월 달까지만 그냥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건강만 조금만 챙기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화병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셔. 내가 스스로가 막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좀 화병에 있어서 내가 좀 고집이 조금 더 고집스러워지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셔. 그리고 조금 더 친분관계, 지인들과 친분관계를 조금 더 지니시고 나며 그래도 유대관계나 있어서에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항상 책임자의 노릇을 좀 해야 돼. 가족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어떤 뭐 회사 뭐 사업이든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든 뭐 이 부분에서 내가 항상 책임을 조금 우두머리까지는 아닌데 우두머리 밑에라든가 뭔가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살아가셔야 돼. 그러면 나의 심신에 안정이 조금은 필요해. 그러니 뭐 어디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면 여행을 가시고 그래서 내가 심신을 좀 많이 달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주님은 산보다는 좀 바다, 용신 쪽에서 들어오는 영향이 뭐 조상의 주력이 됐든 간에 또 내 마음 심신 달래러 그것도 뭐 우리 전 기도를 하러 가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갈 일이 있고 뭐 할 일이 있으면 좀 바다 쪽으로 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 동해보단 남해 쪽에 있는 남해 바다 쪽에 그쪽 기운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도. 경상도. 남해 쪽으로 조금 많이 움직여서서 요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남쪽 바다 뭐 정남이 아니더라도 남쪽이 조금 더 치우친 그 바다 쪽 가서 내가 생각할 일이 있다든가 결정을 지어야 될 일이 있다든가 그렇게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어떤 결정도 짓지 말고 그냥 무던히 묻혀서 지나가래.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내년 3월이나 춘 3월 그쯤 가서 5월 안쪽까지 한 두 달 정도면 음력으로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봄 시절이지 그때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하죠. 그게 맞다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게 맞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내가 조심해야 되고 좀 심오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자, 뭐 같이 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와이프 좀 봐줘. 몇 살이세요? 50, 토끼띠 56. 개무생이시네요. 성씨만? 6. 어디시요? 모르겠어요. 고음 많이 키게? 바쁜 음식인가 지금 유식은 모르는데 6? 예, 6. 유씨 성이시구나. 몸수가 안 좋을 수예요? 올해? 올해 내년에 몸수가 안 좋을 수예요. 그러면 2년, 3년 전에 어떤 사고수나 낙상수가 있었어야 돼, 이분은. 없어요. 있었어야 되는 분이야. 그러면 이게 없었다면 올해나 내년이나 요 두 해만 조심하시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올해 네. 문서에 네. 오히려 이분이 더 문서에 발복이 있으신 분이야.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 뭐 돈의 경제적인 걸 내가 뭐 주셨으면 다행인 건데 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잡고 있으면 그 문서가 왜 어떤 사람이 명의로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문서에 따라서 그게 흥하냐 아니면 좀 주춤하냐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올해 이분 같은 경우는 상승의 운의 기운이에요. 주변에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움직임도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야. 많이 좀 움직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뭐 보필해 줄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분은 많이 움직여서 내가 좀 그러니까 대신 내가 어떤 책임은 지지 못해. 어떤 뭐 벌리는 일에 있어서 뭐 사람 모으는 것까지는 이렇게 좀 인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하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요. 그 부분만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에는 원래는 많이 몸수가 아파야 될 수예요. 사주 뭐 저는 사주는 못 보지만 몸이 많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약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깜닭으로 조금 살아가는 부분인데 56세면 58세에 우울증 조금 조심하시고 우울증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회로 인생의 회의감 뭐 여자로서도 그렇고 좀 내가 몸에 칼 댈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어. 올해나 그리고 사람을 없지 않아 잃을 수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을 잃을 수야. 그래서 집안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상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내가
내가 스스로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된다든가 내 마음이, 아 이분이? 떠나보내야 된다든가 내가 마음이 공허함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빠랑 같이 한 궁, 한 집에서 사세요? 난 지금 살아요. 살아요? 그럼 해외라도 조금, 왜냐면 내년에는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좀 밖으로 도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뭐 마음이 왔다거나 그러진 않고 내가 해외를 좀 나가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한다든가 좀 내년에 좀 벌릴 수야 이분이. 아 이분이 벌려요? 응 벌릴 수. 건강은 안 좋은데? 응 그거에 건강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내가 뭔가 확고히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조금 더 뭐야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게 내년에 조금은 들어와. 아 내년에 들어와요? 응 그게 들어오다 보면 왜 조금 돌아야 되냐면 투격수가 있을 수도 있어. 투격이 뭐 헤어지는 투격까지는 아닌데 그냥 서로가 서로의 지금은 너가 내 마음 봐주고 내가 너 마음까지 봐줄 여유가 없고 그냥 딱 내년 조금 차단된 서로 의견이 이 뭐 확립이 안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율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전 같은 경우는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못 먹을고 뭐라 되지 못 입고 못 먹고 앞으로도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벌면서 내가 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금전이 쌓여가고 뭔가 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어머니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정말 건강만 전시해서 건강이 몸수의 건강일 수도 있는데 정신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래 정신적인 게 우울감이 여자가 도와버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보상 심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자 궁금하신 걸 줄게요. 내가 하는 사업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입장이 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틀린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긴 하나 내가 발을 완전하게 뺄 수가 없어. 안전하게 그만두들 반 그러니까 올해가 문서나 이동이 없어. 내년에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꼭 안 좋으려고 하면 올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야. 내년 1월 달부로 그치? 그만둬야 되거든. 그 내년 1월 달 보면 큰 글 달로 보면 내년이잖아. 네. 그지 문서가 음력으로 양력으로 1월인데 음력으로는 그게 몇 월 달인가? 12월 달 정도 되고 1월 말 정도가 아마 1월 말 정도가 아마 설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설날일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 운수를 옛날에 거기를 이사를 갈 때 설날 이사를 갔거든. 그래서 설날 그만두는 그러니까 내년이지. 올해는 내가 9월, 10월, 11월, 12월 안도까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걸 이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심오해.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서 내일 당장 다음 달 당장 어떤 걸 뭔가를 사고 어떤 걸 뭔가 변화가 있고 이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올해는 그냥 흐르는 듯이 따라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음력으로 11월이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음력으로 11월이 지나면서는 내가 생각하고자 한 길 그렇게 가고 또 내년 3월, 4월, 5월 돼서는 우리 사장님이 또 할 일이 또 있어. 쓰셔. 그때 또 어떤 결정을 좀 하게 된다 그러면 3월, 4월, 5월 가서 좀 쉬셨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이 귀인이? 네. 귀인줄에? 이게 귀인줄이 어머니는 뭐 하세요? 누구야? 여기 여기 사모님은 뭐 하세요? 아빠 집에 있어요. 아빠 집에 있어? 7년째 아프고 있어요. 7년째.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뭐 완전 죽을 병이거나 암이거나 그러면 결정이 나겠는데 내년에 몸수가 더 안 좋을 수에 또 거기에 내가 마음이 옹졸해질 수에 그러니까 부딪치가 된다는 거야. 아까도 몸수 걱정하라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부축해서라도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좀 움직이심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좀 뭘 하기는 하고 있어요. 내년에 돌려가지고 올해 하나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그걸 좀 하다가 또 다쳐가지고 또 집에 있어요. 지금 내가 뒤에 나머지 내가 뒤에서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괜찮게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떻게지? 그냥 질문 답할 걸 아까 얘기했잖아. 사모님은 집에 가만히 있지는 못해. 내 몸수가 상당히 안 좋다 보고 약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도 할머니 주신 말씀 약하다 보는데 근데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작은 일이래. 그렇지만 벌리기는 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놓고 할 수 있는 운들은 따라. 근데 뒷수습은 사장님이 하셔야 된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사장님 조금 더 하셔서 이분한테 문서의 운은 있어. 그러다 보니 사람만. 만약에 오른팔 왼팔이라도 누군가가 내가 앞전에 못나 쓰고 내가 나가서 뭐 모든 관리를 다 못하다 보면 사람만 조금만 근데 우리 사장님이 사람을 잘 못 믿을 수도 있어.
사장님이 이제 내가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겪어오다 보니 그냥 내 자신 믿고 가고 내가 그렇다고 누구를 의심하지는 않고 누구 믿지는 않는데 근데 좀 이 앞에 사람을 나만한 사람이 원래 없어서 그래. 나만큼 일 잘하고 나만큼 이 사람 보필하고 나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자식이 있으시면 뭐 마땅치는 않겠지만 그 라인으로 해서 이 분을 뭔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안 그러면 내년에 싸움 수가 들어와. 싸움? 그러니까 다툼. 다툼. 다툼 수가 들어와서 아빠는 뭐 몸속 걱정보다 마음속의 고생, 많은 뭐 아픔과 이런 걸 많이 겪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 헤어질 수는 아니야. 원래는 헤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나 헤어졌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먼저 가셨어야 되는 둘의 운세인데 그래도 잘 이어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어떤 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모님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야. 왜냐면 사고수라든가 넘어지셨다든가 뭔가 보여야 돼. 왜냐 그게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보여. 지금 내 눈에 산소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그마한 산소가 보여. 네. 그러니까 뭐 3년 이제 앞으로 뭐 2년 3년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자그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너무 크게 무리하게 막 사고수 겪게끔은 아니래도 앞이라도 바람이라도 한번 쐬든가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뭔가를 해올 수 있다든가 그렇게 좀 움직이시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는 9월 10월 그러니까 지금 9월이죠 10월 11월 12월까지 내가 뭘 사고 팔고 이동을 하고가 그때까지는 아직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 또 하실 일이 있으셔.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 1년 반만 기다려봐라. 예. 대신 사장님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거 하나만 들어요. 고집을 조금 버려. 나는 고집을 그렇게 부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다 포기하는 상태예요. 양보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고집을 조금만 버려. 그리고 그 내가 막 고집쳐서 이걸 잡는다는 뜻의 고집이 아니라 좀 내가 이거를 빨리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고집을 조금 버리시고 그 1년 반만 기다리래. 대신 사람 하나만 잘 만나라고 해. 그게 분명히 남자는 본인이랑 사대가 안 맞아. 안 맞아. 남자는 사대가 안 맞아. 그냥 남자니까 이렇게 서로 의리가 있고 남성이니까 좀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좀 서로가 남자의 남자 기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야. 사장님들 사장님대로. 그렇지만 어떤 여자에 있어서 내가 아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 한 다리의 사람이래.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의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돈을 가지고 있나 봐. 큰 돈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건물도 있어 보이고 좀 얼굴이 뽀얘. 그니까 이 나이 집 그러니까 뭐 요 나이 또래겠죠. 50대 후반이라든가 60대 초반이라 나이 뽀얘. 40대는 아니에요. 얼굴이 뽀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어디에 돈을 넣고 내가 뭔가 그냥 이렇게 좀 뭐 은행 이자보단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돈의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년 후반 6월 8월 가서는 움직임이 조금 있어. 사장님이랑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내년에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서가 엄마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사모님이? 코시테를 하나 원래 2월 달에 샀거든요. 사고 나서 너무 바가지를 너무 덥게 써가지고 그것도 내가 우겨서 샀는데 유진이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갈 일이 걱정이 태산이야. 팔려면 한 5천만 원 손해보고 그러니까 팔아야지. 우김이 고집이라고. 우김이 고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하게 리모델링은 하지 말고 아버지 완전하게 리모델링은 하지 말고 털을 살 때 원래는 옆에 털을 그러니까 옆에 동네에 털을 샀어야 돼. 근데 이 문서를 엄마가 가질 일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분이 문서를 가진 거야. 근데 이분이 아직 아프고 기운이 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 몸 건강이 기운이 살아나고 우리 아버님이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서 매달 들어와야 되는 그 돈들이 있어야 생활을 하든 뭐 융자금을 갚든 이자를 갚든 갚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기를 조금만 색감만 바꿔. 페인트 칠이든 벽지가 됐든 아니면 앞에 뭐 간판이 됐든 뭐 다 바꾸지 말고 뭔가 색감이래. 색이라고 하셔. 코시텔 불이 빨간 게 밤에 들어오는데 그게 담화가 한 개 나갔어. 그러니까 색감이래. 색이 죽어오니까 건물까지 죽어 보인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순 없잖아. 지금 그럴 만한 그 위에 썬팅 붙인 거 그거 바꿔야 되겠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 색감 때문에 들어올 사람도 그 건물이 같이 죽어 보인대.
그러니 뭐 벽지가 됐든 아니면 뭐 페인트가 됐든 그렇지. 아니면 뭐 앞에 간판이 됐든 뭔가 아빠랑 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은 아빠랑 안 맞아. 아 그래요? 응. 빨간색은 몇 월달 생일이세요? 1월달. 1월달 빨간색은 아빠랑 안 맞아. 그게 와이프 앞으로 되거든. 내 앞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아빠가 앞전으로 내가 관리를 하는 자잖아. 그지? 이 사람 문서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냥 뭔지 모르게 주황색깔이나 흰색에다가 그치? 파란 걸 붙이면 되겠네. 파란 것보다는 좀 주황색이나 이렇게 좀 어우러진 색깔이 좀 따뜻한 색깔이 도드라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뭐 특별히 뭐 내 사업하고 우리 와이프 건강이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그게 다 나와서 이제 와이프 그래서 이제 고시텔을 빨리 팔아야 돼 내가 없어 처분을 해야 돼 와이프 아파 된 걸 그걸 언제쯤 팔릴까요? 내년 3, 4, 5월 내년 3, 4, 5월 달에? 아까도 생각한 대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할 이거 선택한 게 결정이 맞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이동수 내가 뭐 어떤 거 본인이 움직이는 거는 다 내년에 들어가 그럼 내가 약을 개발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제약회사하고 지금 출하를 했는데 그 사장하고 한번 만났거든요. 네. 만났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요? 계약성사 말씀. 계약성사가? 계약성사. 지금 오고가고 얘기 속에서는 한번 딱 만났어. 한번 말만 그냥 오고가고 뭐 서류상 뭐 이거 그냥 겉에 옆을 통해서인데 네. 중간에 누가 있는지 중간이 없어요. 없어? 일대일로 사장하고 내하고 만나. 아직 한 번도 만남은 안 해보셨어? 한 번 만났죠. 식사 한 번 했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약을 준 거 가지고 굉장히 나를 좀 신기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자기네 회사에서 못 만드니까. 그래서 큰 제약회사예요. 수천억대 회사인데. 그래서 그 사장은 그 회사를 좀 키우고 싶어서 특효약을 좀 접목을 시키고 싶어 하지. 근데 우리 사장님이랑 앞전에 얘기한 거랑은 조금 틀리게 그분이 좀 그렇게 말씀한 건 맞아. 근데 제가 보이는 거로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저기 지금 뭔가를 자기가 뭐지? 그 뭐라 해야 돼? 특허를 내야 되고 상품을 그 발명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다른 쪽이랑도 조금 접촉을 해 보여요. 누가요? 그분이? 접촉을 해 보여. 근데 이게 완전하게 얘기가 오고 가고 끝에 내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음력으로 11월이 지나고 나서 겨울이 지나면 그때 조금 더 상세한 얘기 속에서 상세한 오고 가는 어떤 계약서이든 사인이든 한번 해봅시다라든 지금은 어떤 특별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냥 어떤 말들, 뭐 어떤 게 나를 조금 더 신기하게 느끼고 나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접촉이 있는 이런 지금 그 관계인데 왜냐면 9월, 10월이 우리 아버님이 가장 안 좋으셔. 그러니까 9월, 인간, 10월이요? 응. 9월, 10월이 가장 안 좋으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뭐 상처, 뭐 아니면 내가 집안에 대한 많이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하면서의 이 결정권들, 응? 그래서 올 한해 결정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결정을 져야 되는 한해니까 올 한해는 그렇게 해서 10월, 11월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아 뭔가 좀 요거보다 조금 더 성사되고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 사람하고는 헤어지려고 약속을 했는데 왜요? 아니 워낙 도둑놈이라 뭐 집으로서 원래 동업을 하긴 했는데 직업으로서 지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동업 수가 있다라 그래도 지금 헤어지기로 했어도 여기서 정신을 결정을 빨리 내리죠. 올해 결정이 진짜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가. 그 결정 벌써 났어요. 나서 통보를 했고. 내가 챙겨올 수 있는 것 좀 많이. 11월달 음력 11월달 청약하고 자식을 거서 걔는 몸만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빠져나갈 때 나가라 그랬어요. 사람을 더 이상 우리 아빠가 많이 못 믿지만 그래서 사람이 붙을 수 있어서 내 오른팔 왼팔이 조금은. 있어줘야 될 판국이 그래서 딱 정리를 하고 다시 내가 하려고 그랬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바꿔서 다시 만들어서 방법도 다 바꿔서 하려고 그랬지 방법도? 네. 이 운영의 경영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카드 쓰니까 지가 돈을 다 뺏으길래 그냥 다 나는 포기를 하고 내 거 안 팔고 내리고 하고 내들 딱까지 하고 그건 돌아 딱 잘랐지 9월, 10월이 가장 안 좋아 이게 운영이에요 그래서 올해 추석 나고 나서 9월, 10월 내 결정 많이 하고 인간에 대한 상처 이미 받았고 뭐 정리를 해서 새로이 갈 길은 내년 1월
부터야. 근데 이게 새해부터 열리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어떤 흥을 하는 것도 바로는 아니고 3, 4, 5월이 가야 돼. 아까도 계속 나왔죠. 그때 돼야 되니까 조금 더 내가 지금 나는 고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셔서 내 고집이 뭘까? 내가 어떤 걸 누리는 걸까? 내가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당할 수만 나 내가 자꾸 겪는 건가? 응?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왜 자기네들 닫고 부동산 사기꾼들만 들어오고 키워놨더니 응? 자리를 줬더니만 응? 올챙이 씨를 생각 못한다고 자꾸 이런 사람만 올까라는 게 큰 나무여서 그래. 큰 나무고 기운이 세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크게 같이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오지 못해. 그러다 보면 보기에서 자기네가 자꾸 변수를 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사람을 만날 때 공부를 조금 하신 분, 경영을 본인이 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을 좀 내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한 두 명은 찾아놨어요. 부산에 한 명, 광주에 한 명은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전국 쪽으로 망을 펼치려고 한 군데를 하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경영을 안 하고 그 로얄티 그것만 받고 이제 공급만 해주려고 지금 서울 쪽에 있는 걸 찾고 있는데 서울 쪽에 사람이 잘 안 나타나요. 서울 쪽에 찾지 마시오. 부산에 가서 그 사람 팔려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제 서울 쪽에 찾지 말고 조금 더 머리가 있는 자, 뭔가 배운 자, 응? 그리고 뭔지 나의 우리 거를 조금 더 어필을 잘 내고 이 뭔가 마케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 눈빛을 가진 사람들, 호랑이 기운을 가진 사람을 좀 만나셔야 돼. 내가 하도 박사들 하나 박사들인데 인간성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믿음이 안 가요. 박사가 아니야. 사기치는 박사지. 예. 학문적인 박사가 아니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 내가 기껏 키워놨더니 그러니까. 올챙이 씨를 생각 못한다 그러는데 큰 나무다 보니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뭐 어필도 해주고 뒤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좀 맡기고 좀 해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예를 들어요 서울에 뭐 지사가 뭐 본사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결된 세 라인 정도는 내가 확장을 시켜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셔서 조율 잘 하셨으면 좋겠어. 배운 자를 쓰셨으면 좋겠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력서 보셨으면 좋겠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 면접 같은 거도 그리고 절대 지인들 연결 라인에서 괜히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뭐 이렇게 누군가의 누구다 뭐 사춘이다 뭐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사장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사모님 건강 내년에 조금 더 걱정스러우니까 이양지사 한약보다는 응? 아버지? 한약보다 좀 잘 호흡을 잘할 수 있고 좀 여유적이고 가질 수 있는 내년에 정신적인 것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서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올 해까지 결정을 짓고 사람이 바뀌고 뭔가가 많이 나가긴 한데 내가 이동이 있진 않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대로 아 그래 흐르는 듯 따라가자라고 올해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대표님! 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예? 아니. 끝났어요?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